Times. 예, 요즘 헤드폰 앰프도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장난감들이 더 이상 장난감의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그 아기들 장난감도 선생님 요새 변신 로봇들 보셨나요? 봤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따로 있다가 쫙 누르면은 쫙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뭐 어른들이 갖고 싶을 정도로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 디테일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도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들이 이 악기 중에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에서도 발전이 안 일어났을 리가 없겠죠.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정말 이 작은 거에다가 알차게도 담아놨습니다. 아주 꽉꽉 눌러 담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예전에 이 마이티 플러그 프로 전 버전을 리뷰를 한 거는 아닌데 이게 왜 프로인지는 전 버전을 안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기능들이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저희는 이 MP3 이름은 조금 그래요. 이름은 조금 마이티 플러그를 이제 따서 MP3인데 우리한테 MP3는 약간 그 느낌이 그거죠.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 말씀처럼 장족의 발전을 장족의 발전입니다. 네, 그런 뉴엑스의 헤드폰 앰프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볼까요 한번? 네, 한번 꺼내보시죠. 뭐 간단하네요. 뭐.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네요. 아 기가 막히다. 정말 사이즈도 아담하고 아주 아담합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꽂으면 되는데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에 또 간섭이 되니까 여기 또 패드가 탁 설치돼서 그렇군요. 기타에 또 저게 없겠네요. 충격이. 이걸 한번 꽂아볼게요. 스트라토캐스터에다 꽂아서. 오, 이렇게 딱. 오, 이야 여기 전혀 거슬리지 않게. 오, 야 여기 이제 저게 여기 계속 치고 있네요. 여기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키는 게 있네요 지금.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들어왔네요. 깜빡깜빡하면서 초록색이 딱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 헤드폰 앰프를 이 PA에다가 연결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사운드는 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뽑은 사운드를 들으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이 PA로 듣는 사운드도 헤드폰으로 듣는 사운드 흡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헤드폰 대신 PA에다 연결할 거니까 여기 키고 요거를 헤드폰 잭 대신 요거 PA선을 여기다 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에다가 헤드폰을 꽂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의 뮤트를 풀고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했는지. 네. 벌써? 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좋네요. 자, 이제 인트로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악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 모두를 위한 강력한 헤드폰 앰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블루투스 앱을 통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뉴엑스의 헤드폰 기타 앰프 마이티 플러그 프로 15만원입니다. 싸네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앰프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앰프의 개수만 해도 이만큼 이 리스트가 전부 다 앰프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 밑에 캐비넷 이만큼 제공을 해줍니다. 네,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캐비넷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일렉, 베이스, 어쿠스틱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펙트는 게이트, 컴프레서, 그리고 EQ,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등등 다양한 모델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톤을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꽂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꽂으신 부분 거기가 이제 그 헤드폰 단자 일반 요쪽 일반 5호잭이고 요쪽은 3호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볼륨 컨트롤 옆면에 볼륨 컨트롤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리고 파워 뮤트 버튼이 있고 살짝 누르면 뮤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배터리 인디케이터, 앱 인디케이터, 오디오 인디케이터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있고요. 깜빡깜빡거리고. 네, 그리고 옆쪽에 프리셋 스위치와 인디케이터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인디케이터들은 그 마이티 앰프 앱이 장치와 연결되는 동안 앱 표시 등이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여기 앱에 파란색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배터리 인디케이터는 충전 중 배터리
표시등이 녹색으로 표시되고요. 배터리가 가득 차면 배터리 표시등이 꺼집니다. 전원이 부족하면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지금 오디오 가득 차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디오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다른 플레이어가 마이티 플러그 프로에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되면 오디오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USB-C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넥션 항목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커넥션들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게는 70g입니다. 네, 이제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으로 켜져 있잖아요. 이게 네. 프리셋 7종류의 색깔별로 변합니다. 녹색이고요. 2번은 주황색, 3번은 빨간색, 4번은 파란색, 5번은 하늘색, 네. 6번은 이건 자주색이겠네요. 네. 7번은 핑크. 이렇게 네. 이건 어쿠스틱이네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1번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하게 네. 이렇게 프리셋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체인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껏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떼면 되죠. 그렇죠? 원래 사운드는 이런 거였는데 네. 리버브로 뭐 앞에다 갖다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만지실 수 있고 네. 이번에 여기서 컴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펌프 만지실 수 있고 모듈레이션 들어가 볼게요. 네. 코러스, 비브라토, 트레블로, 재밌어요. 로터리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2번 가볼게요. 2번은 이제 앰프가 클래식 A30인데요 여기서 앰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재즈 클린 그럴듯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디럭스 리버브 트위디 플렉시백 자, 브릿 800입니다. 800. 네, JCM 800. 오, 우리가 듣던 소리가 나네요. 옵티마 에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쿠스틱 앰프가 되겠죠. 어쿠스틱 앰프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 싱글에다가 놓고 쓰시는 게 가장 네. 어쿠스틱의 느낌을 잘 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3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듈레이션 여기 EFX에 들어가 볼게요. EFX 뭐가 있는지 네. RC 부스트가 있고요.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디스토션 길게다. 여기에 이제 이런 퍼즈 빅버프 퍼즈입니다. 큐브 스크리머 아 좋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리고 4번 이번에는 캐비넷을 바꿔볼게요. 네. 캐비넷이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네, 재즈 120 DR112 DR212 412 파이어맨 412 와, 이제 캐비넷에 따라서도 진짜 사운드가 많이 달라지죠. 이건 슈퍼버브 렉티파이어도 있네. 412 좋습니다. 너무 많아. 멀티 이펙트 갖고 그러는 것보다 더 재밌네. 네, 재밌네요. 자, 6번 이건 애초에 브릿 800이라고 앰프 지정이 자, 지금 이 800 사운드에서 부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부스트를 걸면 원래 사운드가 한 이 정도인데 부스트에서 볼륨을 쫙 올려주면은 좋습니다. EQ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EQ 6밴드 EQ에서 오, 뭐 6
밴드, 10 밴드 굉장히 다양하게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자 딜레이를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로 한 다음에 네. 진짜 아날로그 딜레이다. 탭 댐퍼도 돼요? 탭이 되는데 어 되네! 되고 있구나! 1, 2, 3, 4 그쵸? 이렇게 재밌습니다. 어, 재밌어. 이번엔 디지털 딜레이 예. 오, 오 좋아요. 좋아해. 뭐 피드백을 길게 하고 싶다. 예. 쫙 길게 하면 계속 와, 나오는 거죠. 아 좋다. 아 좋아요. 재밌습니다.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잼 트랙 한번 예. 드럼 한번 여기 드럼. 진짜로? 야, 뭐 난리 났다. 야,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진짜. 템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윙글라. 자, 블루스. 자, 메탈. 너무 재밌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잼 트랙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화면 캡처 중이라 잼 트랙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못 들으시고 저희가 여기다 들려드릴게요. 어떤 잼 트랙이 있는지. 와 진짜 좋다. 이런 거에다가 잼 하는 거죠. 팝도 있고요. 어 좋은데? 락앤롤. 어, 야! 이런 컨트리틱한 블루스 A도 잼할 수 있고 어, 좋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잼 트릭도 있고요. 옆에 가면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팅 값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만해야 네, 되겠다. 그만해. 하루 종일 놀겠다. 자, 너무 재밌습니다. 야,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사운드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어, 진짜 좋아요. 이게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정말 이동할 때나 그냥 기타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기타 치고 싶을 때 그냥 뭐 투어 중에 네. 진짜 뭐 차 안에서 네. 손 좀 풀어야 되겠다 예. 할 때 이제 이거 꽂고 그냥 잼이랑 그냥 하면서 예. 이렇게 손 풀고 하면 야 아, 이건 이거 뭐 너무 재밌게 했는데요. 기가 막혔다. 이거 좋습니다. 저 우리 저 도시락 같이 생긴 스타인버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세트로 팔면 잘 팔리겠다. 진짜. 아 소풍용, 예, 소풍용 소풍용 기타 세트. 아 좋네요. 네. 야 이거를 또 그 방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PA 연결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뭐 외부 스피커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어 그거 아 재밌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시아 이렇게 오늘 진짜 말 그대로 MP3가 처음 나왔을 때 혁명 같네요. 네. MP3 우리가 처음으로 MP3 파일이 나왔을 때 오, 이 작은 용량에 이 뭐, 오디오를 네. 우리가 몇백곡씩 갖고 다니면서 네. 와, 야 이거 대박이다 이랬었는데 거의 뭐 MP3라는 것은 그게 됐든 이게 됐든 혁명의 네. 그런 네이밍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엑스의 MP3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하도 재밌어서 기타 실력이 안 늘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거 만지고 오야 오야 이거 하느라고 안 늘 수 있어. 우리도 지금 리뷰하는 걸 까먹고 놀고 있네. 진짜 너무 놀고 재밌어. 있네 진짜. 네. 저는 한줄평 예나 지금이나 MP3는 혁신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이렇게 뉴엑스의 MP3 마이티 플러그 프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네, 이런 뭐 장난감들 요즘 예. 워낙에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점수 준다면 이거 한 9.5 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15만원에 네, 이런 와 이런 꿀잼템을 진짜 이거는 야 이거는 정말 날 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난 너무 재밌다. 막 기타 바꿔봐 막 이러고 베이스도 갖고 와봐. 그러니까 베이스도 해보고 어쿠스틱도 해보고 막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꿀잼템 MP3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